자, 민준이, 윌, 빨리 끝내자. 자,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라는 표현할 차례예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여기서 누가 나는? 그렇죠. 그는 판다. 그는 판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그다음 뭐라고? He sells. 그렇죠. 아닙니까? He is selling인가요? He sell인가요? He is sell이에요. He sell이에요. He sells예요. 오케이. Sell이 뜻이 뭐니까? 응? 팔다. 파긴 뭘 파. 팔다죠, 팔다. 예, 하다 치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있다. 첫 단계, 그는 파니? 더즈 있어요? 문장 완성. 뭐가 빠졌는데요? 다시 해볼까요? 뭐가 빠졌는지 알겠죠? 더 스토어 하면 그냥 가게입니다. 무엇이고요? 어디에서 하려면 이런 거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요? 아니, 영어로.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자, 이 표현에서 선생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At the store의 뜻이 뭐예요? 그 가게에서란 뜻이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그는 그 가게에서 장난감을 팝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가게에서라는 표현 대신에 거기에서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는 어차피 그 가게에서라는 말은 질문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굳이 그는 그 가게에서 장난감을 팝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 팔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Toys는 뜻이 뭐니까? 장난감들 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무엇 장난감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요. There는 무슨 뜻이니까? 거기에서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어요? 그 가게에서 대신 왔으니까 at the store 대신 왔죠. 이와 같이 at the store 같은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렇게 안방 길어봤자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무엇이 아니고 어디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도록 he나 she나 it이 아니고 ther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그렇죠.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다음 너는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너는 팔 것이다.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sell이야. You will sell이야. 저 be를 넣어야 되죠. 그쵸? 왜 be를 넣어야 되죠? 오케이. will이 양념시죠? 그렇죠. 양념시 뒤에는 어떤 뜻이 와야 되는데,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가 돼야 되는데, sell의 뜻이 뭐니까? 팔다 하니까 be가 필요 없죠? 무슨 시, you will be sell이야, you will sell이지. 어? 낚으면 낚는 대로 다 낚입니까? 붕어입니까? 오케이. 너는 팔 것이다가 뭐라고요, 그래서?
You will sell. 첫 단계, 넌 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You will sell? Will you s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주스 팔 거래요. I will sell juice here. 얘는 juice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요? 무엇이란 질문과 짝을 이루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자는? 너는 자를 수 있다. 너는 자를 수 있다란 표현은 뭐예요? 오케이. 자, 내가 봤을 때 나는 지금 양념치킨 시켰는데 넌 후라이드 치킨을 팔고 있네요. 어? 난 양념치킨 갖다 주세요 했는데 넌 후라이드 치킨 갖다 줬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다시 해달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넌 자를 수 있다는 뭐예요? 컷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내가 왜 양념치킨 시켰는데 후라이드 치킨 갖다 줬다 그랬어? 네가 지금 잘못된 양념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you will. 그 다음에 be 써야 돼, 말아야 돼, 어쨌든. 어? 써야 되죠, 그쵸? 컷의 뜻이 자르다가 아니니까, 그쵸? 뭐래? 어? 컷이 자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앞에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할때 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